6.25 전쟁 전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공세,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통일 논의를 사실 많이 악용해 왔습니다. 통일 논의를 진정성 있게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선전 차원에서 또 북한의 무력 통일 노선, 무력 공산화 노선을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이런 제의를 해서 혼란을 주고, 또6.25 전쟁을 앞두고는 위장 평화 공세 차원에서 또 이런 제의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논의가 남북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불신과 의심, 그런 것을 사게 된 것이 다 북한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목차로, 이 북한 공산 정권이 1948년 9월 9일 출범했습니다마는, 북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소련의 어떤 그동안의 대한반도 정책, 이것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 공산 정권이 1949년부터 1950년 6.25 전쟁 이전까지 어떤 제의들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후그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노선을 보면은 결국은 전 한반도를 공산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미군정이 있는 이상은 전 한반도를 공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이라도 철저하게 공산화, 소련의 위성 정권으로 만들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기지로 해서 남한까지 공산화하자. 그렇게 해서 전 한반도를 공산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뭐 일본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본은 이미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소련은 통일 한국 정부 수립 문제에 관심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신탁 통치를 하고 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한국 대표들까지 참석시켜서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한다.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철의 장막을 쳐놓고 북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레닌 스탈린 체제를 이식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위성 정권이고 김일성 정권이죠. 요약 두 번째로 가서 소련의 노선에 따라 이와 같은 노선에 의해서 미국은 한동안 미소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통일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지만은 결국 소련 측이 반탁을 했다는 이유로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을 배제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공전하게 되죠. 그런 한국에서 가장 주요한 지도자고 정당들을 배제하고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국민의 지지가 많은 사람들을 빼버리고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방식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판단하고 그것이 유엔의 한반도 문제를 회부하고 유엔이 또그 남북한 총선거 이렇게 하기로 해서 결국은 유엔에 의한 총선거 50 총선거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소련은 반대를 하면서 참석을 하지 않고 또 유엔 한국위원단 북한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남북한의 각각의 정권, 뭐 북한은 이미 1945년 말부터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정권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새삼스러운 정부 수립도 아닙니다. 모자만 씌워가지고 정권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남북한의 정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뭐, 여기 다시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미국의 노선은, 처음에는 당연히 소련과 똑같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반탁, 신탁통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좌절되고, 대신에,
김구 이승만 같이 이렇게 극우 좀 우익 인사들을 빼고 중도 좌우익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이렇게 추진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임기응변이죠. 기본적으로 민족이 지도자라 할 김구 이승만을 빼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공산주의자인 박헌영도 뭐 미군정에 그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좌우합작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소린에다가 그 남북한 총선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소린은 거부하죠.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1948년에 각각의 정권이 수립된 다음부터는 이제 외견적으로는 어쨌든 소련의 위성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김일성 정권입니다. 이 김일성 정권이 1949년 6월 달에 정부 수립한 지약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 6월 28일 날 정당 사회단체 700여 명이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다가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제의를 들어보면은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제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의를 논의하자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은 어떤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결론을 다 내린 것을 그걸 가지고 논의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결론 내린 것을 우리가 가서 꼭두각시처럼 그 같이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행사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죠. 항상 북한은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라는 것도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만남이 아니라 그냥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군중집회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을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죠. 그런데다가 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되고 유엔 한국위원단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떠나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럴듯한 제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식의 제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무력 군사 노선이죠. 무력에 의해서 남한을 통일하겠다. 이런 군사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런 제의를 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고 결국은 군사 노선, 무력에 의한 공산화 노선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혼동을 주는 그런 것일 뿐이지 진정성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당시에 그 북한에서 그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적대감 고취 교육 그 실상을 보면은 1950년 초에 6.25가 일어나는 50년 초에 전투 문화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문화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사상을 의미합니다. 사상 교육이죠.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세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세뇌입니다. 말하자면은 조선공산주의자가 해방전에 독립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뭐 김일성의 그 유격대 신화 이것도 아주 많이 부풀렸죠. 그리고 해방 후그 5년간의 북한 공산화 개혁 이것은 뭐 북한이 아니라 소련이 했는 거니까 했는 거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산물이죠. 그리고 노동당 소련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적을 강조한 것이고 그러면서 북한 공산 정권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런 종노릇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반동이다 그래서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에 들어오면은 6월 7일 날, 6월 25일 날그6.25 침략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7일 날이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 앞두고 북한은 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명의로 통일 방안을 제의하는 호소문을 전달합니다. 6월 7일 날그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그 호소문, 이걸 또세 명의 사람에게 그세 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38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보냈는데, 뭐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이거 숙군까지 하는 마당에 이런 제의를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그이 사람들이 그 이간 전술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국은 그 공작이나 선전으로 간주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봐도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남북한에 총선거를 하자, 이거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거를 해서 최고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 되어야 할 내용인데, 미리 북한이 그 논의되어야 할 내용의 그 결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 전에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결론부터 내버렸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결론 내린 그런 내용을 발표해놓고는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북한이 내린 결론을 지지 찬성하기 위해서 그 6월 15, 17일 날 해주에서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북한이 내린 결론을 지지 찬성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대표단을 보내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들러리가 되는 거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더 어려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승만, 이범석은 안 되고 유엔 한국위원단은 관여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여기 참여시킬 수 없다. 또 국무총리 안 된다. 유엔 한국위원단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의사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제의를 하고 결국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 눈만 현혹시키는 선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감추려는 의도죠. 결국은 이런 제의를 했지만은 성과가 없었다.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불신만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조만식까지 동원합니다. 그 당시에 조만식은 그 평양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을 보내줄 듯이 하면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그 공산당 남로당 간부 김삼룡, 이주아와 교환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6월 10일 날 그런 제의를 합니다. 결국은 6.25 기습을 감추기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 정부는 조만식 선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그 뭐든지 내줄 그런 생각까지 가졌지만은, 북한은 6.25 전쟁을 침략 기습 전쟁을 하기 전까지 계속 교환 일자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켰습니다. 이거 다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회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가 그 당시에 상당히 뭐랄까요, 사상적으로 또는 통일 한국 정부 수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갈등과 그리고 또 혼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상적인 것은 그 남북한을 합친 통일 한국 정부 수립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을 봐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만 추구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남쪽의 그런 그 사상적인, 그리고 또 통일 한국 정부 수립 문제와 관련한 혼란, 이런 걸 틈타 가지고 또이 통일된 입법기구 구성을 제의를 합니다. 그것이 6월 19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이런 걸 제의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남쪽의 국회, 그리고 북쪽의 최고인민회의가 연합해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자, 그리고 임시헌법기구를 구성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에 의해서 진정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여기까지 그럴듯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미 북한이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적어온 거죠. 그러고는 전제 조건으로 이승만 정부의 통치권 행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선거하는 마당에 기존에 그 유엔에 의해서 설립된 그 이승만 정부를 다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승만 정부가 허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그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그 제국주의 국가에 예속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전하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 대화 진전되겠습니까? 결국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 벌이면서 그걸 숨기려는 의도죠.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그 후방에 있는 각 사단들 군 부대들이 휴전 그 38도선으로 속속 지키라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이동을 숨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북한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볼때 북한이 통일 방안 제의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은 북한의 통일 방안 제의는 항상 거짓 그리고 뭔가를 숨기기 위한 은닉하기 위한 그런 의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선전 차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어떤 선전이죠. 그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통일 방안 제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또 무슨 꿍꿍이로 이런 제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6.25 그 동족상잔의 그 경험, 그때 그렇게 통일 방안 제의하더니 갑작스럽게 그냥 전군을 그 38도선으로 그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남쪽까지 무력으로 공산하겠다는 거 그때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믿겠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 통일 방안, 남북한, 우리 민족의 통일, 를 위한 노력의 큰 걸림돌, 큰 불신의 벽을 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말장난, 선전,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걸 숨기려는 의도. 이거 다 정치 선전에 가깝고 통일 문제를 아주 정치에 악용한 사례, 군사 도발을 은폐한 사례,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로서는 예측한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6.25 전쟁 전에 북한의 그런 위장평화 공세, 통일 공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